수업 없으면 난 어떻게 해.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는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난 어떻게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만을 흘려보지.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나는 어떻게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구주의 십자가 보고 죄 씻음 받기를 내 주를 심심심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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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를 사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오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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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신신 주의로 찬송합시다. 내 주의 품에 태어나신 생명수 안에 조정 덤덤고 순종한 주의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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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신신 주의로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어떤 우스개 소리에 다시 말씀드려서 농담 속에 한 이야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잡지를 읽거나 신문을 읽을 때에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올 때는 잡지나 신문을 내려놓고 세면대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읽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 씻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신문이나 잡지에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이 나올 때 그 신문을 깔고 앉습니다. 함부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숨도 쉬지 못합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지존하시고 전능하시면서 감히 가까이 가뵐 수 없는 너무나 높고 높은 귀한 분을 우리는 함부로 입에 오르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을 천대시합니다.
하나님 말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문제 응답 안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아니하실까? 문제는 내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 말씀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외란 말은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 앞에는 세상에는 어떤 모든 만물들이 전부 무릎을 꿇는 그러한 분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배란 말은 엎드리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다 타락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교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장 1절 그리고 7절 16절 그리고 2장 2절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11절 1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탄 때만 되면 꼭 어김없이 한두 번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성에 기록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복수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세 사람이었다, 일곱 사람이었다, 열두 사람이었다 이러한 학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한 가지로 박사들입니다. 여러 명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 사람 수에 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별을 따라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전체 내용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황하게 된 그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로당이라는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게 되면 헤로당이 오히려 이 박사들에게 반문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 바로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인데 이 별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로당이 자신이 왕인데 유대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로당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산의 아이를 두 살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왜 두 살 아래로 죽일까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웃 동네일 것이다
아닙니다. 수말리 멀고 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해지는 학설이 보게 되면 구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로 학설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박사란 말은 헬라어로 기록된 내용을 보면 헬라에는 이 박사를 가르쳐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마고스. 이 마고스라는 이 박사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페르시아에는 고대 역사에 보게 되면 대단히 유명한 한 전해지는 내용이 있는데 점성 술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라의 국운을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정치가들입니다. 어느 정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마고스라는 이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자신의 왕이 갑자기 유구를 했을 때 왕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고스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그 당시의 지성인들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권력가요. 그들은 지성인이요. 그런 사회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자연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용화를 누리던 사람인데 수말리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것들을 기준해서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러냐면 2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일반 육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대한 모래산을 넘어와야 합니다. 수말리길을 걸어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과연 사람들이 오면 짐승을 이용해서 육로로 왔을 때 얼마 정도 걸릴까? 빨리 와야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더니 2년 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대살상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 예루살렘 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분명 먼 거리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왜 오셨습니까? 그분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성산을 찾아오신 분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 시간은 피해 올 수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주님 한 분 만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버립니까? 첫째, 일단 자신의 생활을 접어둡니다. 정치가입니다.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2년 동안 고생해서 사막을 건너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 수많은 굶주린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전갈이라는 무서운 이 땅 속에 있는 그런 짐승에게도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2년 오는 데만 2년입니다. 왕복 4년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나섰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 만나려고. 삶의 최우선을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일상생활이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예수님께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명예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삶의 최우선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으며 별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았을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주전 역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530여 년 전에 이 시대에 누가 있었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가르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이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사람을 얼마나 지혜와 총명에 뛰어났는지 당시 바벨론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손꼽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는 것은 모든 지식층들 위에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었는데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 가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자 굴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이러한 신앙관을 볼 때에 이 바빌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다니엘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언은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아니면 문서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에 마고스 이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다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배하기 위하여. 그랬을 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에 카드를 보냅니다. 요새는 카드 문화가 많이 이제 줄어지고 있는데 카드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양떼들이 또 짐승들이 옆에 있고 그리고 마리아 요셉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 주변에 앉아 있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잘못됐습니다. 성경 그렇지가 않아요.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는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디 계실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계세요. 이때 이미 2살 정도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냐면 따라하세요.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경배합니까? 아기 예수님. 우리의 경배를 우리가 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훌륭한 여인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은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훌륭한 여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예배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 몰약 유향을 내놓았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대단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고 2년 세월을 그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목적 한 가지를 그들이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직 마리아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 꿈에 하신 말씀이 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돌아가면 죽습니다. 지시하셨습니다. 언제 지시받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오던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지금 오는 길로 가면 계속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우리의 지금 걸어왔던 이 고달픈 인생길, 주여 슬픔의 길, 눈물의 길, 한숨밖에 없는 길, 이 길 가면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다른 길 내가 예비해 두었으니 다른 길 가. 근데 그 길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경배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른 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고백되는 말이 나 경배하러 왔어.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실제로 경배했더니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경배했더니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나한테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다른 길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1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웃기는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재밌다고 말은 못 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재밌는 하나님 아닙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오그라져 버려요. 숨이 멎어 버려요.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 동시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내려보내셔서 하나님 친히 그를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12가지 축복이 오늘 이 응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편 7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편 5편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지 않아요. 성전을 향해요.
그 성전에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받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을 향하는 사람, 아무나 성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늘 무엇을 사모하냐면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그런 경외함이 있어요. 성전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나가면 덜 답답하기만 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좋은지, 성전이 사모가 되는지 말씀을 더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시편 34편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하시죠? 우리 날마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론이, 기도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나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직장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포괄적인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관계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며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내려보냅니다.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둘러 진을 친다 그랬습니다. 천사 한 명이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진을 친다는 것은 떠나질 않습니다. 그곳에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건져냅니다. 세 번째가 시편 34편 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는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시죠?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한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찬양 봉사, 안내, 그 다음에 주방 봉사, 그리고 예배 위원들 모든 하다못해 성전 안에 지푸라기 하나 줍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보고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교인들아 성도들을 달라요. 교인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럼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경외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시고만 남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 것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편 60편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는데 이 깃발이 성경은 히브리어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어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들어 올리다, 찬양하다 그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깃발을 주신단 말은 내가 너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너는 찬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찬양하는 자.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양이 어떤 것인가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항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늘 그분을 높이고 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 돈을 벌어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나 잘 먹고 잘 입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뜰살뜰하게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 일이면 나는 무조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다섯 번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15편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게 아침까지 말씀이 오질 않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오늘 이 시간에 전해야 될 말씀을 달라고 계속 기도한 여러분 외워서 됨지 아세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생각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115편 13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높은 자, 세상 사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사회 지위가 없고 가장 밑바닥을 헤매는 이러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신분에 상관없이 막론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항상 내가 늘 잘 사든 못 사든 어떤 것이 있든지 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린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불평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무나 존귀하신 그분, 나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나이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편 119편 16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만을 경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연한 말씀이 세상 소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에는 또 누가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님이 계세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일곱 번째,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5편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주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하는 분한테 이렇게 우리가 진단합니다.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렸어. 주일도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만 가. 그건 하는 경외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 하는 경외한 거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잘 돼야만이 하나님이 경배를 받고 경외를 내가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잘 안 될 때일수록 더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은 사계절이 없습니다. 늘 꾸준하게 누가 뭐라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평생 나는 이 길 가야 돼. 늘 몸에 습관처럼 하나님의 경외함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습관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느 곳이 앉기만 해도 잠깐 앉았는데도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덟 번째 시편 147편 11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요.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몸이 아픈데도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너무너무 힘드는데도 우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려야 되겠기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해도 내 중심이구나. 너는 무엇을 해도 항상 내가 먼저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일등신앙. 여러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때론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꿔져야 됩니다. 아홉 번째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해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길입니까? 그의 간 길, 그분이 걸어가신 길,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전도의 길, 우린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의 길이라면 나는 주님 따라가야 돼. 그래야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아까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그 길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돈 좀 몇 푼 벌었다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뭐 하는 자리예요?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내 육의 것이 점점 죽어져야 돼. 그럴 때에 점점 주님의 모습 닮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몇십 년이면 눈 깜짝할 사이 갑니다. 누구든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한 사람도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 호걸들도 세상의 머리 천재라고 했던 솔로몬도 죽음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갈 때까지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떠날 날이 되었다 있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떠날 준비하라 말씀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을 향해 가지고 통곡이 기도하지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지난날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더니 바로 주의 종 보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에 눈물을 부었노라. 내가 너를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겠고 여기서 무화과나무 풀 갖다가 그것을 찧어서 종초에 상처 있는 곳에 발랐더니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15년을 더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억이 있고요. 나쁜 기억이 있어요. 잠언 10장 27절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성경 말씀은 11번째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됩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성경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범사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돼야 돼. 막히는 인생 되지 마세요. 그러면 첫째가 뭡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어떻게 하더니 그분한테 점수 따야 돼. 그러면 너 잘 될 수 있다. 12번째 이사야 3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를 주목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 그래요. 세상에서 황금이 보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 보배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이 땅에 오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게 네 보배다. 그에게.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보배라고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따라서 예수 피가 보배다. 보배로운 예수 피.
오늘 예수님 피가 보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예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천하가 뒤집어져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불변의 말씀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 죄사함 받은 거 믿으세요?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손 들고 아멘. 깨끗하게 되셨죠? 그런데 또 예수님 그분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따라하십시오. 우리 보배는 예수. 우리의 보배가 예수예요. 그렇다면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디에 내가 그분을 모셔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질그릇 사기그릇이죠? 흙그릇이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았대요.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다.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잘 깨지는 질그릇이에요. 그냥 조그만 이렇게 충격 줘도 그냥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놔버려. 봉사도 안 해버려. 구역장 가방 내 팽개쳐버려. 누가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고. 오늘 그러다 보면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넌 그렇게 잘 깨지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너는 약해도 부족해도 잘 깨져도 연약한 그릇이라도 너 그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은 이 보배는 우리 예수님은 전 우주 만물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내 몸에 계신다고요. 그럼 나는 자연이 더 귀한 그릇되죠. 여러분 금을 담아놓은 그릇에 어떤 사람은 이 금을 질그릇에 담아놨으면 금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 안 하죠. 내가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몸에 와 계시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만 가장 먼저 영광 돌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앉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잠자리 들 때 기도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범사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